저는 정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21년도에 저희 에크리어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창업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직장이 대만 폭스콘 그룹에서 자사 브랜드 모니터 사업 총괄 임원을 역임을 하면서 지금 시작하게 된 이 모니터 사업의 시장 전망의 잠재성 가능성을 깨달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PC만의 주변 기기가 될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는 지금 스마트폰인데 그러면 스마트폰에 연결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을까? 라는 데에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결국 이 스마트폰과 연동될 수 있는 모니터가 분명히 시장이 도래할 거라는 것을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그 직장서부터 새로운 마켓, 새로운 시장이 어딨냐라는 것에서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제품을 어떻게 시장의 고객들한테 저희 제품을 각인시킬 거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모니터와는 조금 차별한 다양한 인풋을 받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입C. 그러니까 USB-C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탑재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주변 기기 혹은 액세서리를 어떻게 붙일 거냐 고민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USB-A를 통한 액세서리 주변 기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주변 기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게 그럼 모니터에다가 그걸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좀 더 다양한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저희들의 차변하고 2022년을 들어가면서 회사의 기본적인 제품 전략 방향을 휴대용 모니터로 집중화해서 저희들은 휴대용 모니터의 선도주자로서 위치매김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휴대용 모니터를 한국에 판매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한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한번 보고 이 제품이 과연 해외에 나가기 전에 어떤 소비자 반응을 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얻고자 싶었어요.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의 눈에도 맞을 건지 그리고 거기서 혹시 해외 시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뭔가 문제를 한국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보완해서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스크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 시작을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판매 포인트, 고객의 수요를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나와 있는 휴대용 모니터는 아이폰이랑 연동되지 않습니다. 아이폰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어플레이를 통해서 무선으로만 접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폰이 작은 화면인데 이걸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하나의 큰 차별화 포인트고 그래서 제품을 기획하게 돼서 이 제품을 이제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한 사이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유럽에서 98년부터 2005년까지 있게 됐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전통적인 B2B, 오프라인 사업만 했었거든요. 유럽이 단일 시장 규모로서는 미국보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유럽 각 나라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사업 관행이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됐는데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알게 된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었고 저의 배경이나 뭐 저희가 했던 사업에 관련된 걸 알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하게 된다고 하면 나도 관심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4개월 정도는 일종의 광고 홍보 없이 주에 100개 정도씩 꾸준하게 팔릴 수 있는 근간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그 유럽 내에 15,000개의 판매 대리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저희들 제품은 249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5만 원 정도쯤 되는 거고요. 판매자 역시 저희들의 첫 번째 판매자들은 적정 마진을 가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 물건을 사고 있는 판매 대리점도 적정 마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경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럽 시장을 첫 번째 우선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25년 만에
한국에 역이민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역이민으로 오게 돼서 이제 제가 아는 제 친구들은 다 은퇴를 했고 사회에서 알던 분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IT 기업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성남에다가 창업을 해보세요라는 제안을 받아서 성남에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판교 스타트업을 오게 된 거는 부양기의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 글로벌 액셀레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이 좋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일로 오게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ODM, OEM 사업이 주전이었습니다. 창업을 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목표는 나의 브랜드를 세상에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의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크리어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고, 모니터의 시장이 작년도에 1억 3천만 대가 판매된 반면에 스마트폰은 작년에 조금 시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3억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새로운 시장인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성숙된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남들이 집중하지 못한 이 시장에 저희들이 캐러거리 크리에이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